사화 얘기는 정말 역사 만화책으로 보면 좋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화 얘기 전체적인 줄거리, 사건마다의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쭉 할 텐데 그 얘기를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억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안 되겠다. 닥치고 외워보자라는 분들을 위해서 표로 일단 네 개의 사화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화 네 개. 제일 처음에 무호사화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갑자사화,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기묘사화, 마지막 마무리 을사사화까지 네 가지 사화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요. 언제, 어느 왕 때 일어난 사건이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심인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주제어들. 이야기 전체를 기억하지 못할 때 닥치고 외워야 되는 것들, 주제어들,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예문에서 등장하게 되면은 이 사화에 관련된 일이다라는 거죠. 일단 좀 줄을 그어 놓고요. 옛날 얘기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성종 죽고 시작되죠. 그러므로 첫 번째 사화는 당연히 연산군 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연산군 때죠. 자, 연산군 때 일어난 무호사화입니다. 중심인물은 김종직인데요. 웃기게도 이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이 무호사화가 일어나던 당시에 이미 죽어서 무덤에 조용히 잠들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살인파들 중에서 중앙관직에 진출한 거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살인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오른쪽에 이제 그 도표 있죠. 살인의 계보 있습니다. 살인의 계보 보시면 정몽주의 길제로 이어지더니 김숙자라는 사람에 이어서 김종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쭉 아래로 가게 되면은 조광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황과 이의로 이어집니다. 즉 조선시대 살인파들의 학문적인 계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사람이 김종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당시 진출해서 연산군 때 지금 활약하고 있는 살인들은 대부분 다 누구로 보면 되냐? 김종직의 제자들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김종직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성종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관으로 일할 때 일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사관은 이제 역사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 편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요. 실록 편찬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실록은 어떤 식으로 편찬하게 되냐면은 사관들이 왕 옆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왕이 뭘 하던지 간에 옆에는 사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비밀리에 어떤 신하를 만난다 하더라도 사관이 있고 그 사관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갖다가 사초라는 기본 기록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사초를 보관하고 심지어 왕이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초를 갖다가 모아뒀다가 이제 왕이 죽고 나면은 한 시대 왕의 실록을 편찬해야겠죠. 그 사초들을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실록을 편찬하는 거예요. 이게 실록 편찬 작업입니다. 그래서 김종직도 사관으로 있었던 당시에 사초를 여러 가지를 남겼었는데 이제 성종이 죽고서 그리고 이제 연산군이 즉위하게 되면서 성종실록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약간의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극돈이라는 아저씨가 등장해요. 아래쪽에 이름 쓰는 건 얘들 이름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자광이라는 사람, 이극돈이라는 사람 둘 다 훈급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지금 뭔가 이극돈이 유자광을 따르는데요. 유자광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세조 때 남이 장군을 모함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이 장군이라고 있어요. 여진정벌 막 하면서 높은 공을 세웠었는데 이 아저씨한테 모함당해가지고 반역죄로 모가지 짜린 아저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모함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람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했었는데 이 아저씨한테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저쪽에 아래쪽 전라도 쪽에 여행을 갔다가 한 누각에 올라갑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양반으로서 내가 시 한 수 지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풍경을 가지고서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도 시가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그 동네 관리를 불러다가 자 여기 현판에다가 이 시를 달아놓도록 해라. 내가 쓴 거다 라고 해서 달아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지역의 군수로 나중에 이 지역의 수령으로 김종직이 부임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갔는데 웬 시가 보이는데 쓰레기 같은 시가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시냐? 아, 전에 유자광이랑 양반이 들어놓으셨는데 이분이 달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래? 당장 떼어서 불태워버려라 라고 합니다.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깎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종직한테 원한이 있었고 관리로서도 활동하면서 심심하면은 살인파들한테 까이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살인파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실록을 편찬하다가 김종직이 썼던 사초 중에서 조의제문이란 글을 발견합니다. 사관으로서 남겼던 사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의제문의 글의 내용은 뭐냐? 김종직이 꿨던 꿈 얘기입니다. 김종직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다. 꿈속에서 중국의 한 왕을 만났다. 황제겠죠? 근데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삼촌한테 황제 자리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조카입니다. 자, 그리고 김종직은 꿈속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과 함께 부둥켜 안고 슬퍼했다라고 써놓은 것이 조의제문입니다. 자, 누구를 디스하고 있는 걸까? 자, 이 사람을 붙잡고 안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삼촌을 까는 거고요. 조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누군가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누굴 비판하고 있는 거니? 세조 디스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세조가 이전에 왕이었었지만 살인파의 원리원칙적인 입장에서 세조는 왕위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갖다가 이렇게 조의제문이란 글로 남긴 거죠. 자, 이거는 뭐에 해당할까? 반역죄죠. 자, 원래 이런 것들은 그냥 실록에 남기고 조용히 넘어가요. 실록은 원래 왕이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사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때 왕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극돈이라는 아저씨는 이걸 발견하자마자 그래 이거다라고 하면서 유자광한테 조의제문을 들고 갔고 유자광도 역시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걸 곧바로 연산군한테 들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연산군한테 보여줬던 연산군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 가뜩이나 살인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우두머리 시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놈 우리 조상님을 욕해? 세조대왕님 욕해? 반역죄네 죽여버려 그러면서 김종직과 제자들을 왕창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이제 무오사화입니다. 대략 한 30여 명의 선비들이 희생이 됐고요. 사화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무오사화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이제 갈수록 막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이때 업적스러운 것들을 얘기해 주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부르더니 명령을 내려요. 그 한양 도성 사대문 밖에 주변 십리에 있는 민가를 몽땅 다 철거시켜라. 거기 싹 비워라. 그리고 거기 동물들 풀어놔라. 내가 사냥 좀 해야겠다. 사냥을 좋아했는데 멀리 가기 귀찮았나 봐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다 사냥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 가서 기생들하고 술포 마시고 놀던 것도 이때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남깁니다. 이렇게 막장스럽게 흐르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땠을까? 열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연산군 욕하는 글을 한글로 열심히 막 써가지고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뭐한다? 한글 사용금지, 한글로 된 책들 몽땅 불태워라. 이런 시절이 이제 연산군 시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역대급 우리나라 레전드급 간신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임사홍입니다. 이분의 간신스러운 것들은 워낙 레전드스러워서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간신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수행평가 받나 보구나. 자, 그래서 임사홍은 정말 순수한 간신입니다. 권력에 욕심이 있어요. 자기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의 특기는 역시나 모함으로써 누군가를 모함해서 관직에 올랐다 쫓겨났다가 누군가를 모함해서 그 공으로 관직 올려왔다가 쫓겨났다가 반복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 뭔가 아, 또 누구 모함할 거리 없을까, 내가 공을 세워서 관직 올라갈 거리 없을까 찾던 중에 하나 눈에 띄인 게 연산군의 외할머니를 찾아냅니다. 자, 연산군의 어머니는 폐비윤 씨예요. 성종의 부인입니다. 근데 폐비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 질투가 좀 심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성종한테 막 질투하다가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밥상을 엎으면서 손을 휘두르면서 손톱으로 연산군의 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죠? 대역죄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여버려야 합니다라고까지 강력한 사람들이 누군가 있었고 원리원칙을 중요시하는 누군가였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에 의해서 윤 씨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사약 먹고 죽습니다. 연산군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전해지긴 합니다. 뭐 사실을 알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임사홍은 연산군한테 가서 당신 외할머니 살아있고 당신 어머니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데려와서 폐비윤 씨가 사약 먹고 죽을 당시에 피토하면서 죽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갖다가 내밉니다.
연산군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더니 임차홍의 한마디를 더듣게 되죠. 그런데 당신 어머니를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복수합시다. 그래 죽이자. 왕창 죽여버립니다. 아, 이게 이제 폐비윤 씨 사건입니다. 근데 이 갑자사화 때 피해가 제일 커요.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임사홍은 정말 순수하게 권력이 있다 보니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얘도 폐비윤 씨 사건 때 찬성했대요라는 식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는 데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몽땅 다 모함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 갑자사화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자 이제 훈구파들도 빡쳤고 결국 훈구파들은 어떻게 했을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종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을 왕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제 중종을 왕위로 올린 거죠. 자, 그래서 중종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된 거니? 살인파들에 의해서 왕이 된 거니? 훈구파들에 의해서 왕이 된 거니? 훈구파들이죠. 자, 조금만 더 집중하죠, 얘들아. 그래서 중종은 훈구파들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그 훈구파들을 오히려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종이 그랬듯이 살인파들을 끌어들여서 훈구파들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선두주자가 조광조입니다.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중종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정치를 해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약간 좀 정리하면요. 현량과라는 걸 설치합니다. 현량과는 어진 선비들을 갖다가 뽑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데요. 천거 제도예요. 이전에 관리 선발 제도 얘기할 때 천거 거의 안 쓰인다고 했었지. 그 유일한 예외가 이겁니다. 현량과입니다. 현량과 설치하고 그리고 또 하나 향약을 실시하면서 살인파들의 지방 장악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 조광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광조가 개혁을 해나가면서 훈구파들을 슬슬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하이라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조광조가 일명 위훈삭제 파문을 일으킵니다. 위조된 훈장을 삭제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대사헌 사헌부의 우두머리입니다. 조광조는 중종반정 때 참여했었던 훈구대신들 걔네들이 목숨 걸고 한 거기 때문에 뭐 1등 공신 누구누구누구 2등 공신 누구누구누구 3등 공신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표창을 받고 거기에 대한 훈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광조의 주장은 1등 공신 누구누구 걔네들 그렇게 열심히 참여 안 했어요. 얘네들이 2등으로 깎아야 돼요. 2등 공신 누구누구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3등으로 깎아야 돼요. 3등 공신 전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 다 깎아야 돼요. 이런 식의 위훈 삭제를 갖다 주장을 합니다. 중종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조광조가 하도 강력하게 하니까 알았어 해줄게 하면서 결국 위훈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것까지 오니까 이제 훈구파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구파들이 음모를 꾸며서 나뭇잎에 글씨가 새겨지는 기묘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주초위황이라고 합니다. 훈구파에 일원이던 사람이 자기 이제 딸, 희빈을 시켜가지고 궁궐 안에 있습니다. 궁궐 뒤뜰에 있는 나뭇잎에다 꿀로 글씨를 쓰게 합니다. 글씨를 쓴 내용은 주, 초, 위, 왕이라고 쓰게 합니다. 이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걸 갖다 한자로 쓰게 되면요. 주자, 그리고 이제 초자입니다. 그리고 위자는 위자 왕자입니다. 자, 이거를 주자하고 초자를 합치게 되면은 요 글자 너희 반에 조씨 있니 혹시? 자, 혹시 이런 조자 쓰십니까? 조나라 조자 쓰는구나. 자, 그래서 합치면 조자가 돼요. 조광조 성씨입니다. 해석하면 조씨가 왕이 될 거다라고 나뭇잎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중종한테 들고 가서 전하,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벌레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나뭇잎에 꿀로 글씨를 쓰니까 벌레들이 꿀을 따라서 갉아먹어서 나뭇잎에 글씨가 새겨지는 기묘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묘사화래요. 농담 아닙니다. 자, 물론 이제 기묘년에 일어났지만은 이렇게 기억하면 좀 기억에 남을 거란 얘기예요. 나뭇잎에 글씨가 새겨지는 기묘한 일이 일어났던 거 기묘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뭐 갑자기 나타난 외할머니에 의한 사건 갑자사화 뭐 그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든 개드립을 쳐야 돼요. 그게 오래 기억에 남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중종은
그래, 조광조가 이렇게 개혁정치라는 거는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민심을 얻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구나 그러면서 조광조와 친구들을 왕창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김효사화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조광조는 그렇게 죽여버린 다음에 또다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림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중종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이고요. 여기 써놓은 인물들 사실 별 존재감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원영이라는 명종의 외척과 관련 있습니다. 이쪽에 계보를 그려보면요, 다들 중종의 아들인데요, 인종하고 명종이 있습니다. 인종의 외삼촌 윤임이란 사람 있고요,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이란 사람 있습니다. 명종의 어머니가 문정왕후예요. 즉, 이 얘기는 인종의 어머니는 후궁이었단 얘기죠. 후궁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왕위 계승은 명종이 해야 되는데 명종이 좀 늦게 태어나요. 그리고 인종이 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종이 죽은 다음에 일단 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윤임과 그의 친구들이 윤원영과 친구들을 갖다가 관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인종은 방문 앞에 방문 앞에 죽은 쥐가 매달리더니 저주를 받아서 금방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오른 건 당연히 명종이겠죠. 그리고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과 문정왕후 등등에 의해서 이 윤임의 외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를 따리던 사림들까지 왕창 죽여버립니다. 사실 훈구파들의 대결이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양쪽에 이제 살인파들이 다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인파들까지 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을사사화고 그냥 외척 간 다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사화가 있었는데요. 백성들은 죽어나겠죠. 뭐 이때 뭐 임꺽정 설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사화들 중요도 보시면 김효사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무호사화 정도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 조광조와 김종직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조의제문 관련된 사건들이라는 것들 그리고 위훈삭 재파문과 조광조의 여러 가지 개혁들까지 연계시켜서 김효사화와 관련된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군 갑자사와 폐비윤씨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나머지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얘기들이 쭉 설명이 되면은 이게 어떤 사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은 이미 무호사화가 무려 세 줄, 그리고 이제 갑자사화가 한 줄 조금 넘게. 그리고 이제 다음 쪽 보시면 김효사화가 6줄, 그리고 이제 을사사화가 2줄 달랑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사화의 각각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화 얘기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좀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보겠습니다. 중종은 그 훈구파들에 의해서 결국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을 등용을 하고 조광조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책도 하나의 테마로 묶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표에 써줄 때는 김효사화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몇 개 안 썼는데요. 그때는 현량과 설치하고 그리고 향약 실시만 써놨을 거예요. 추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3사의 언론활동을 활성화한다든지 도교기관인 소격서를 없앤다든지 도교도 일종의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이죠. 그러므로 사림들 같은 경우에는 도교에 대해서 좀 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현량과를 실시하고 공납제 개혁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김효사화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들 위훈삭제 파문이었습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를 때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 세력의 공훈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훈구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사화를 일으켜서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김효사화죠. 나뭇잎에 글씨가 새겨지는 기묘한 일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이후 명종 때 외척 간의 권력 갈등에 사림들이 가담하면서 그 피해가 사림 세력까지 미쳤습니다. 을사사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림은 중앙정계에서 밀려났지만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면서 16세기 후반 선조 때의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붕당의 형성 얘기로 넘어갑니다.